방금 보신 것처럼 광주에 집결한 여야 지도부는 기념식을 함께 했지만 곧바로 6.1 지방선거 경쟁을 시작했습니다. 내일부터는 공식 선거운동도 시작되죠. 여당이 된 국민의힘은 국정 안정을, 야당이 된 민주당은 정부 견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이현영 기자입니다. 5.18 기념식에서 함께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한 여야 지도부와 의원들 200여 명. 기념식을 마친 뒤엔 내일로 다가온 지방선거 출정식에 돌입했습니다. KTX 특별열차를 타고 내려온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들은 광주와 전남 나주, 전북 전주를 차례로 찾아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에 이어 광주 복합 쇼핑몰 건설 카드를 다시 꺼내들며 호남에 여당발 예산 폭탄을 투하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복합 쇼핑몰 공약이라든지 아니면 공항 이전 문제라든지 지역에서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습니다. 그러면서 5.18 정신은 특정 정당의 전유물이 아니라며 외연 확장에 공을 들였습니다. 5.18은 광주만의 것도 아니고 특정 정당의 저는 전유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광주에서 선대위 회의를 연 민주당은 검찰 출신들이 대거 중용된 윤석열 정부의 인사를 검치 국가를 세우려는 거라고 비판하며 견제론을 부각했습니다. 한동훈을 앞세워 문고리 7상실을 완성하고 노골적인 검치 국가를 세우려는 뜻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윤 대통령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에 대해 기념사에서 언급하지 않았다며 국회 헌정특위 구성을 통한 헌법 개정을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 후보들의 과거 5.18 망언을 상기시키며 김진태 강원지사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 5.18을 왜곡하는 자리를 만들었던 이 김진태 후보의 그런 사퇴가 첫 번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야는 내일 0시부터 전국 2,300여 개 선거구에서 7,600여 명의 후보들을 내세워 13일 동안의 공식 선거운동 열전에 돌입합니다. SBS 이현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